오늘 그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 덕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원래는 어떤 탁월함을 가리켰고 뛰어남, 그다음에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런 뛰어남, 훌륭함, 그래서 이제 덕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지칭하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동양 서양 다 아까 그 제가 선이라는 글자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덕에 해당하는 말의 그 형용사, 그러니까 선에 해당하는 말의 형용사, 굿이잖아요. 굿, 그러니까 굿이 갖고 있는 의미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것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굿맨,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제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둘은 니체가 이제 요 자라투스트라를 쓰고 나서 그 뒤에 출간한 도덕계부 아까 말씀드린 주어 주어 게네알로기 되어 모랄이라는 이제 작품의 첫 번째 논문에 굿 본트 베즈 슈레이트. 이첫 번째, 세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자면, 고된 이불, 고된 배드. 앞뒤가 지금 뭐, 순서가 맞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나우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점. 이 고든트 부즈는 굿앤 이블 이란 뜻이고요. 고든트 슐레이트는 굿앤 배드란 뜻입니다. 여기서 슐레이트 또는 배드란 말은 기능적으로 떨어진다. 네, 그런 뜻입니다. 가령 힘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누가 그렇지 않느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우수한 겁니다. 뛰어난 겁니다. 그것과 대립되는 의미의 이제 굿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굿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덕, 고전적인 의미의 덕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굿운트 böse, 굿운트 이불, 굿앤 이불에서 요 böse 하고 이불은 도덕적인 또는 종교적인 의미의 악이고요. 앞에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립되는 선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의 선. 근데 이 경우에 이 굿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도덕적으로 특히. 그것은 악하지 않다라는 규정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악하다고 불리는 거는 보통은, 기능적으로 뛰어난 것이 악하다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맹금하고 뭐 독수리나 그매 같은 맹금하고 새끼 양이 있으면 맹금은 힘이 세고 새끼 양은 힘이 약하죠. 굿앤 배드의 굿 자리에 맹금이 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약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힘센 놈은 나를 때리고 잡아먹고 하니까 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새끼 양, 자신은 선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뒤집혀요. 그죠? 그렇게 뒤집히는 현상. 원래는 굿이었던 게 악이 되고, 원래는, 이렇게, 그래서 굿이었던 게 악이 되고, 원래는 bad, 나쁜 거가 이제는, 선이 되는, 요런 이제, 역전, 전도. 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도덕계부학의 어떤 그 중요한 뭐라죠? 주장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누구의 관점에서 이 덕을 얘기하느냐, 또는 악을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가능한데, 여기서는 꼭 이 새끼 양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수많은 덕은 모두 잠을 주인으로, 또 잠을 목적으로 삼는, 네, 그런 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 누구의 그 말하는 자가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누구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게 이제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문제라는 거죠. 바로 잠을 목적으로 삼는, 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입에서 이 덕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그렇지 않고 이 덕 자체가 목적이고 잠은 그거의 일종의 그냥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덕이 똑같은 내용이 얘기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아까 살펴봤듯이 꼭 같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자기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라투스트라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주장, 덕이라고 나오는 그런 주장이죠. 가령 인간이 자신을 극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같은 어떤 용어라고 할지라도 누가 얘기하고 어떤 목적 이걸 갖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상반된다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남이라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무엇을 위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 그래야 하느냐 이런 거에 관점에서 한번 평가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마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목. 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때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이 한 줄기 빛 같은 표현도 그래요. 이 빛이라는 게 라이트죠. 라이트. 여기에서 인 라이튼, 밝힌다 이런 뜻이죠. 이 명사. 이 계몽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영어로 제가 했지만 독일 말로는 아프클레룽. 이라고 하는데요. 아프클레룽의 계속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여기 이제 아이고 죄송.
아프클레롱. 요 클라라는 말이 밝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하고 관계돼요. 라이트, 아까 제가 라이트, 네, 빛, 다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반대. 어둠하고 관계되는 게 그게 이제 밤이죠. 이건 이제 무지몽매. 아까 생각 없음.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라투스트라는 빛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둠에 대해서 생각이 없진 않아요. 이제 뒤에 그밤 얘기를 이제 할 테니까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 맥락에서는 잠이 최고인 현자에게 빛이 바로 대비되고 있다. 요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40개의 생각이 있는 여기 이 현자는 내겐 내 관점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바보다. 그러나 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뭐랄까요? 잠의 기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현자 곁에서 사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이런 잠은 감염시킨다. 두꺼운 벽도 뚫고 감염시킨다. 자, 이런 잠이 뭘까요? 네, 이런 잠. 이런 잠. 이 현자 곁에서 사는 자의 삶의 상태. 그게 이제 이런 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 없는 위의 표현으로는 정신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상태 네, 그렇게 복된 상태 바로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현자 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상태 당연히 서로 무식한 걸 지금 저기 뭐예요? 저기 서로 찬양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태 이건 서로 이제 감염되기 쉽죠. 그의 강단에는 마법이 살고 있다. 젊은이들이 덕의 설교자 앞에 앉아 있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 마법은 아까 양귀비 그 아편의 마비하고 이제 또 연관될 수 있겠죠? 왜 헛된 게 아닐까? 자, 그의 지혜는 이거다. 잘 자기 위해 깨어 있기. 실로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무의미를 선택해야만 했다면 이건 이 현자의 지혜, 가르침, 이건 내게도 가장 선택할 만한 무의미였으리라. 자, 삶이 무의미하다.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삶은 무의미하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전제가 있다면 이잘 자는 거 이게 삶의 최고의 의미였을
일 거라는 거죠. 왜냐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삶의 최고의 의미가 잘 자는 거. 숙면을 취하게. 그죠? 그리고 이 삶이 무의미하다는 전제, 그리고 이 인생의 끝까지 무의미하다는 전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죠. 그 실레노스의 지혜라고 부르는 삶은 무의미하고 그리고 고통이고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건 이미 태어난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죽는 게 최고다. 그런 식의 그 전제하고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잘 자는 거 또는 잘 결국 죽는 거 최대한 그 과정에서 고통 없이 죽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실천 덕목 즉 덕이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 표현입니다. 삶이 아무 의미 없고 내가 무의미를 선택해야만 했다면 근데 이 얘기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초인을 향한 그 어떤 실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선택해야만 했다면 다른 여지가 없었다면 이건 내게도 가장 선택할 만한 즉 최선의 무의미였으리라. 이 무의미를 추구하는 게 최고였으리라 라는 거죠. 잘 자기 위해 이 목적입니다. 깨어있는 거. 자, 둘 간의 관계를 한번 다시 적어보자면 이릅니다. 잘 자기 위해 깨어있기와 됐던 게 깨어 잘 이 위해 잘 자기 이 둘의 대립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잘 깨어있기 위해 잘 자는 거 또는 뭐 잘 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잠깐 잘 깨어있기 위해 잠자는 거 이거하고 이제 대립한다. 저 어저께 약간 그 잠을 충분히 못 자가지고 지금 별로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요. 근데 제가 잘 자고 싶은 이유는 잘 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낮 시간 동안 잘 활동하기 위해서 명료한 정신 상태로 뭔가 많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잘 자고 싶은 거지 그 반대는 전혀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자, 이 대립, 이 현재의 가르침하고 이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사이의 대립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도 다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덕의 교사를 찾아 나섰을 때 일찍이 무엇을 가장 찾아 나섰는지 난 이제 또렷이 이해한다. 앞에 빛이 한 줄기 빛이 떠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또렷이 이해하는 게 이제 그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사람들이 가장 원한 게 뭐였을까? 그리고 그중에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이다 라는 그 덕을 가르치는 덕의 교사를 찾아 나섰을 때 자, 좋은 잠 그걸 위한 양귀비꽃 같은 덕이었다. 자, 양귀비꽃 같은 즉 그 마비 시키고 마취시키는 그런 덕 잘 자기 위한 양귀비꽃 같은 덕. 그러니까 앞에 열거된
이 이른바 덕도 사실은 자라투스트라가 생각하는 그 덕과는 이름은 같더라도 겉모습은 같더라도 결코 같은 덕이 아닌 거죠. 강단의 찬양받는 이 모든 현자에게 지혜란 꿈 없는 잠이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강단에서 찬양받는 이 모든 현자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앞에 그 현자뿐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제공하는, 이게 좋은 거다라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그런 모든 현자에게, 즉, 현존하는 모든, 뭐랄까요, 선생과 학자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란 꿈 없는 잠이었다. 이들은, 그러니까 그, 싸잡아 얘기하는 겁니다. 니체, 생각에, 지금까지의 모든 현자에게 지혜란 결국 꿈 없는 잠, 이거에 불과했다. 여기 사람들이 덕의 교사를 찾아 나섰을 때라는 건 뭔가 가르침을 배우려고 나섰을 때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현자, 라는 걸 뜻하는 거고. 자, 이 사람들과 이 현자 모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삶에 더 좋은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양귀비꽃 같은 덕을 원했고, 이 현자들도 양귀비꽃 같은 덕을 가르쳤고, 즉, 잘 자는 거, 숙면을 취하는 거, 이걸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기를 원했고, 이런 걸 가르쳤다. 그래서 찬양받고 있다. 사실 그래요. 이 둘의 관계. 그러니까 배우려는 나하고 가르치는 자 사이에는 어떤 이 상통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령 학원에 가서 뭐 운전 뭐 배운다 아니면 영어를 배운다 아니면 이 헬스 트레이닝 뭐 이런 걸 배운다라고 할때그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 비용을 수강료를 지불하는 거는 이 둘의 목적 어떤 교집합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원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관계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하고 이 현자들 이 둘을 그 지금 같이 얘기하는 맥락이 이제 그러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온 시대에 걸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오늘날도 이 덕의 설교자 같은 사람이 약간 있지만 늘 이렇게 정직하진 않았다. 정직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자의 가르침이 그나마 정직하다는 거죠. 자, 어쨌건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끝났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겠죠? 즉, 이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 또는 니체의 가르침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그 방향, 그들이 가르치고 그 가르친 덕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더 오래 서 있지도 못한다. 이때 그들은 이미 누워 있다. 이렇게 졸린 자들은 복되다. 곧 잠에 빠질 테니까. 자, 앞에 얘기를 현자의 얘기 반복하면서 그들은 곧 잠에 빠질 테니까. 그들의 시간은 더 이상 없죠. 다 잠들어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들은 할수 있는 게 없죠. 게다가 그 잠은 꿈 없는 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꿈 없는 잠이라는 표현을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가볼게요. 사실은 이 꿈이란 말도 두 가지가
그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경과 희망 이런 것들이요. 아, 뭐를 해야지, 뭐가 되어야지, 뭐를 이루어야지라는 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약간 비유적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밤에 어떤 아직 실체가 없는데 또는 만져지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를 그려내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아직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무엇으로서 이제 꿈이라는 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맥락에서 사람들이 이 잠들어 있는, 아까 제가 묘사한 요쪽에 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어째야겠다, 앞으로 미래에 어찌 해야겠다라는 꿈이 없는 거. 네, 그걸 뜻하기도 하니까요. 이거 최악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니체가 썼던 다른 글의 내용을 잠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자라투스트라를 쓰던 그 시절이죠. 83년이면 이때 남긴 노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꿈 없는 잠. 그것이 내게 최고의 악이래요. 악이리라. 그리고 나는 모든 마지막 인식을 마지막 인식, 최종적인 인식. 자, 이제 여기까지 알면 돼. 라는 게이 마지막 인식이죠. 여기까지 알면 돼. 이게 다야. 더 이상 알건 없어. 이게 이제 최고의 위험. 자, 꿈 없는 잠을 요거에 비추어서 해석하자면 이 최고의 악이니까 이건 나쁜 덕에 반대되는 그 무엇이죠? 꿈 없는 잠. 그러니까 잘 때, 잠들어 있을 때 어떤 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꿈은 아까 맥락처럼 어떤 동경과 희망,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희망할 것도, 원할 것도, 욕망할 것도 없어라는 게 이제 다 끝났어. 이게 끝이야라는 그런 인식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88년 연초니까 니체가 미치기 1년쯤 전입니다. 89년 1월 달에 광기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데카당스로서의 종교. 이 데카당스라는 건 전에 잠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쇠락, 퇴락, 퇴폐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몰락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약해지면서 종교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모든 종교가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 중에는 너무 가늘죠? 종교 중에는 이 데카당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염세적인 종교. 그리고 반대로 힘의 상승을 뜻하는 종교도 가능합니다. 니체 종교는 이거 역시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령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래서 이제 삶의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종교는 데카당스가 아니고요. 그 반대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종교도 가능해요. 모든 종교가 다 쇠락이다, 뭐 퇴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불교에 대해서도 이 데카당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결국 니체 이해에 따르면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심오한데 그 역시 그 불교 역시 무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닐바나 열반이라는 게 죽음의 상태라고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일종의 대카상수로 이해해요. 하지만 모든 종교가 다 어떠어떠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이 어떠어떠하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신이 있고, 가령 그 그리스도교의 신이 있고, 디오니소스 신이 있고, 아폴론 신이 있고, 이 신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거죠. 종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종교 중에 데카당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이어서 온갖 고갈의 귀결로서의 잠, 온갖 과도한 자극의 귀결로서의 고갈. 자, 이 순서가 이제 바뀝니다. 읽을 때는 의미를 읽을 때는 뒷부분부터 봐야 돼요. 온갖 과도한 자극, 막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힘이 빠지죠. 그리고 그런 상태의 귀결로서의 잠.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낮의 활동의 그 결과로서의 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물로서, 동물로서,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잠에 대한 욕구. 요 행갈입니다. 잠에 대한 욕구. 모든 염세적 종교와 철학 안에 있는 잠이라는 개념 자체의 신격화와 숭배. 요건 이제 앞에 그 잠하고는 대립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잠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마치 현자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잠처럼 염세적 종교와 철학 안에 있는 잠. 이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줄에 나온 그 잠과. 자, 그다음 행갈이를 또 했습니다. 이 경우에 소지는 종족의 소지입니다. 예, 종족의 소지. 이때 종족은 뭐예요? 이 가령 여기 염세적 종교와 철학을 믿고 있는 그 종족이 있죠. 그 종족 자체가 잠에 빠지고 결국 힘을 다한다라는 얘기죠. 생리적으로 보면 잠은 훨씬 더 깊고 긴 휴식의 단위의 비유일 뿐이다. 휴식의 단위란 표현이 강조체로 되어 있는데요. 루엔 위센. 위센이란 요 표현은 머스트라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명사로 만든 거예요. 우리 머스트 그럼 꼭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당위라고 번역한 거고요. 이 루라는 말은 그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에 비유다. 잠은 생리적으로. 자, 뭐냐? 낮에 활동을 하고 나면 쉬어야 되고 그 쉬는 걸좀 길게 그리고 더 깊게 훨씬 더 깊고 긴 휴식. 이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낮에 잠깐 쉬는 거랑 지금 비교해서 밤에 좀더 쉬어야 하는 그거에 대한 비유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하고 회복한 다음 뭐 해요? 활동을 하죠. 바로 이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앞 문장하고 뒷 문장도 역시 나름 대립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형제인 자매 이미지를 하고 유혹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죽음이다. 여기서라는 건그앞 문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자매 죽음의 형제인 잠, 이렇게 되는 거죠. 잠의 이미지를 하고 유혹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염세속 종교가, 또는 철학이, 철학은 이제 주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의 이제 철학이죠. 염색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나 그리스도교 아니면 불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아, 죽음의 유혹 이게 이제 더 크다. 결국 잠에 대한 욕구는 죽음에 대한 욕구랑 별로 다른 게 아니죠. 현자의 가르침은 결국 죽음에 대한 욕구 이거에 불과한 거죠. 니체는 이제 이건 이제 노트에 그 남긴 글이니까 이걸 뭐 얼마까지 저기 그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자면 이 현재의 가르침의 그 성격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현재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을 눕게 하는, 잠들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건 잘 죽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잘 죽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다뤘습니다. 이 덕이란 말이 갖고 있는 서양 전통의 그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결국은 잠을 향한 가르침이다. 근데 그거를 자라투스트라와 현자를 이제 니체가 대립하면서 현자를 굉장히 풍자하는. 근데 이 현자는 나름 정직하긴 한데 여태까지 모든 그 교사 또는 현자의 가르침을 집약하고 있는 인생이 고통이고 무고 따라서 잘 또는 빨리 죽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처럼 이 많은 덕들을 실천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잘 잠드는 것, 그것도 꿈 없이 잠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은 여러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배우세계 신봉자라는 주장을 검토하게 될 텐데, 이거는 되게 그 한국어 번역 또는 영어나 프랑스어 번역에서 어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그 번역의 문제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함께 가도록 하겠고요. 그 문제는 뭐 아까 오늘 그 해석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현자가 이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다면적인 모습의 한 양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좀 이상한 해석을 잠깐 언급드렸던 거 비슷하게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세간의 오해, 특히 한국에서의 큰 오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몇몇 그 오역들, 근데 확실한 오역들 그런 것들을 몇 군데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조금 뭐랄까요? 문장은 짧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내용 정리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그런 한 줄을 오래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 그런 편을 하나 이제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참석해주신 수강생 여러분 고맙고요. 잘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